기본 작업 입력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의 교재 기본 작업 입력이라는 문제는요, 여러분 부록 자료에 파트 1에 가시면 기본 작업 입력 엑셀 파일이 있습니다. 엑셀 파일을 불러오시면 시트가 출제 유형 1번 예제, 출제 유형 1번 정답, 예제, 정답, 예제, 정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기본 작업 입력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면 되겠고요. 문제에서 제시된 데이터를 이제 출제 유형 1번을 봤을 때 제시된 데이터를 A3부터 해서 G9까지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되세요. A3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제목도 만약에 문제에서 입력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직접 입력을 하시면 돼요. 처음에 입력하시면 옆에까지 넘어가는데 괜찮을까요? 네, A1셀에 입력하는 데이터는 B1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았다면 입력하신 데이터를 다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A1셀에다가 제목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하실 때 A3셀 선택하시고 사원 코드 입력하고 엔터 눌러서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데이터들도 마찬가지로 문제 제시된 데이터 화면에 이렇게 하나씩 보시면서요. 대소문자 구분하셔가지고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입력하는데 좀더 빠르게 입력할 수 있어요 라고 한다면 범위를 A3부터 G19까지 처음에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입력하고 엔터, 엔터, 엔터 누르셔서 A9셀에 오셔서 엔터 누르면 B3셀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A9셀 입력 다 하고 다시 B3셀 이동하는 작업을 좀 생략할 수가 있겠죠. 네, 꼭 빠르지 않다면 그냥 하나하나씩 선택하셔서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입력을 다 하고 나서는 출제 유형 1번 정답 클릭하셔서 내가 맞게 입력을 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출제 유형 2번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른쪽에 특히나 이렇게 날짜가 있다면 날짜 빠뜨리지 않고 꼭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출제형 3번도 마찬가지로 쭉 제품 코드부터 전화번호까지 데이터 입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입력하는 거는 다들 키보드 입력하는 그 타자수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서 제가 실습하는 걸 보여드리는 것보다 직접 여러분이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를 실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 입력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